최근 미국 기독교 방송인 CBN이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예배를 보도했습니다. 외국에서 본 한국교회 새벽 예배의 의미 잠시 후에 전합니다. 네팔 지진 참사 후 첫 번째로 들여진 네팔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 현장과 한국교회 봉사단의 네팔 구호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열리는 꿈을 먹고 살지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네팔 지진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그중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이번 지진으로 졸지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소식입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지진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인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어린이날인데요. 네팔의 지진으로 또 시리아 내전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잊지 않아야겠고요. 이 아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오늘부터 네팔 지진 참사 관련으로 기회 특집을 마련합니다. 네팔 지진 피해 현장을 여러분께 생생히 전해드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일 눈물로 드려진 한인교회 현장과 기독교 관련 기관들의 봉사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 위치한 한인교회. 저희 카투만두 한인교회는 네팔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한인교회고요. 선교사님들이 교제하려고 만나서 모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현지인교회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우리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다 시작된 교회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온 선교사님들이 온 순서대로 1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조금 특이한 교회죠. 지진 참사 후 첫 번째로 드려진 주일 예배에 한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찬양을 부르니 눈물만 흐릅니다. 큰 슬픔을 당한 조국을 위해 네팔 현지인들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전 예배를 드리다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을 상기하며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이 교회 담임 정영석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우는 자와 함께 오셨던 예수님을 본받자고 말하고 또한 주야로 애쓰는 선교사들과 교인들,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교육관 벽이 모두 무너지는 피해를 입은 네팔 한인교회는 네팔 선교사협의회와 함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진 피해 현장을 돕고 있습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네팔.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지진 발생 후 지금까지 천막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식량은 거리에서 이어지는 배식분. 이 한 끼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전부입니다. 각 마을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 기독교 NGO 등이 구호 활동을 위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NGO 단체들 또는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착하신 분들, 이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필요한 곳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네팔 정부는 아직 모든 체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팔 정부에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우리 NGO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도 뉴스로도 보고 또 현장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각 단체들은 봉사단과 의료팀을 파견해
외곽 지역과 오지를 찾아다니며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합니다. 또한 네팔 현지 한인 선교사들도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한 네팔 사람들을 저희들 자체적인 힘으로 일단 돕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또 저희들의 가족,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저렇게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구호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저희들에게 좋은 그 또 후원처가 생겨서 귀한 후원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지금 쌀 또 텐트 담요 쌀 600포대 또 담요 800개 또 텐트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구호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500가구가 이상이 그 혜택을 받을 거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그 나무 밑에서 웅크리면서 자는 네팔 사람들이 이제 텐트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팔로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의료 현장에서 긴급 환자 치료를 지원합니다. 근데 오전에 한 54분 정도 진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경증의 정형외과 환자분들, 이제 골절 환자분도 한 네 분 정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 이제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이제 급성기에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술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그 수술진을 꾸려서 왔고 국제 구호 단체인 기아 대책 기구는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한 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품 안에서 웃던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엄마는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삶이 무너져버렸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그런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이 부모의 심정으로 또 부모를 잃은 아이의 심정으로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작은아마 마음을 모아서 이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이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그런 마음에 정말 사랑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하는 기도. 네팔 국민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 날, 그 날이 앞당겨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에 있는 기독교 TV 방송에서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예배를 심도 있는 뉴스로 다루어서 보도했는데요. 외국에서 본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 모습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In the early morning in Seoul, South Korea, thousands of people stream out of a downtown church, passing the thousands of others who are waiting in the cold and the dark to go inside. When the signal comes, they begin streaming inside. Some, eager not to be late, scurry down the street to arrive on time, and this is why they've come. The 6 a.m. prayer service at Myeonsun Church. This is the second of four early morning services the church holds every day. Christians cannot live without faith and prayer, even for a moment. I believe morning prayer is God's blessing for us, so I am joyfully attending the gathering, even though the church is far and it takes long. Today is a special gathering, a celebration, as the church commemorates 35 years of early morning prayer. Church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are here for the week-long event. Reverend Samwon Kim started this church in 1980. Since then, it's grown to more than 120,000 members. He credits that success to prayer and an unyielding commitment to historic Christian truths. The power of church is from the gospel and the Bible and the tradition that we inherited from the ancestors. If we preserve those values, the world will follow us and we can lead this era. Today, well into his 70s, Pastor Kim still leads two morning services. Myeonsun Church is the largest Presbyterian church in the world. It has planted 24 churches and supports more than 500 missionaries in 63 countries. The church also supports a children's home, a hospital, and other social ministries. Pastor Kim says that it's prayer that has made all this ministry possible.
And he and his church believe that if they ask, God will do the same for their kinsmen in North Korea. North Korea is in despair, but at the same time, it is very hopeful in Christ. Isaiah 9 says,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I believe the time of gospel must come to them. We need prayer to save North Korea. God will work on them through our prayer. He must liberate the land and perform the miracle to open the way in the desert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separated for 65 years. Since the armistice was signed, South Korea has grown into a modern state with a booming economy.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isolated nations on Earth, ruled by a family of dictators who repress its people and threaten the world with nuclear holocaust. Here on the border of North and South, people come to look into the hermit kingdom and to leave messages for their families on the other side. Dear Mom and Dad, please stay peaceful in heaven. Your son, Gwang Chol, was here. Also, there are many messages from Koreans saying, I hope South and North will be reunited as soon as possible. At Myeonsan Church, the people pray passionately for reunification. Among them is a group of North Korean refugees now living in the South. Though they're free, it's hard to escape the grip of the totalitarian regime just across the border. These refugees came to Christ after escaping the North, but they saw firsthand the government's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the North, the Christians were singled out for torture. They were discovered because of their knees, because they kneeled to pray. The Christians were separated and right away sent to other places, such as concentration camp. Still, the church in North Korea is growing. One reason is North Koreans who visit China are being converted to Christianity by missionaries on the border. And despite the risk of imprisonment or even death, some of them return to preach the gospel. Meanwhile, those who have found safety in the South cry out for their families in the North. Every human being has the right to freedom, but in the North, this basic right is restricted. I am praying to God earnestly to allow this blessing for the people in the North. Believing that these fervent prayers will avail much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Heather Sells, CBN News.자신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한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게 되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유열 씨인데요. 어린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걸 10년 넘게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남자 유열 씨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무대에 올려졌던 어린이 창작 뮤지컬 불안한 음악과 무대 위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박수치며 따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과 함께 어느새 1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유열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이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유열입니다. 저는 뮤지컬 매니아였습니다. 근데 한번 창작 뮤지컬을 잘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제 꿈 중에 하나가 또 프로듀서가 있어가지고 10여 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어린이 뮤지컬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해보니까 이게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아이돌 뮤지컬도 잘 만들고 다른 것도 잘 만들고 많은 걸 잘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한번 이 일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그림 형제 동화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전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브레멘 음악대를 저희가 창작 뮤지컬로 만든 거고요. 한번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 넣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은 자꾸 그 주문도 많이 받고 꾸지람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 모두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여행, 브레멘으로 가는 여행길 안에서 서로 친구도 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함께라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좀 그걸 여운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관객들 중에 최고의 몰입도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극 속에 빠져들고 아이들의 정서에 오랫도록 남을 겁니다.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무대극을 만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009년에 저희가 브레멘 주정부로부터 한국에서 만든 브레멘 음악대의 초청 연락을 받은 거죠. 정말 기쁘게 이제 독일 오펜바흐하고 그 브레멘을 가서 공연하고 왔는데, 그 브레멘 광장에 매주 일요일마다 트럭이 와서 작은 트럭이 열리고 공연을 30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뮤지컬 하면은 뮤지컬 티어터가 아니면 못 만나게 되잖아요. 시골 산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오후 한 4-5시경에 트럭이 열리고 공연을 하면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3년 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화 나눔 공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성공이고요, 어떤 부분에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7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와주신 건 정말 감동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요, 어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티켓 가격들이 저희는 저렴하고,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공연이거든요. 그때마다 기획사들은 또 정말 더 힘든 고비들을 넘어야 하고, 그래도 어린이 공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 또 기업들의 후원이나 또 저도 계속 가수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도 투자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 어린이 창작 뮤지컬 역사를 새롭게 써온 그가 무대에 대한 꿈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었던 건 오래전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의 전도로 불광동 성소침례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대학가요제 때도 제가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었어요. 상이 아니라 제가 만든 노래를 한번 무대에서 본선에 올라서 노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사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됐고, 그래서 본선에 가니까 제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도를 안 하고 그때는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닌 제 노래를 떨지 않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무대. 그래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이상을 들어주셔서 제가 또 감동적인 그런 조우를 더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크게 제가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데뷔한 몇 년 후에 제가 큰 사고도 나고 아버님이
급성으로 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저를 굉장히 담담하고 담대하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또 인도를 해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힘든 때가 많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단련시켜간다 하시는 중이다 라고 느껴지고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유열 씨는 지금도 동행 중입니다. 지금 사회가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환경이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공연들로 좋은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그만 달란트지만 문화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화두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같이 그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저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무슨 일도 기도드릴 수 있는 분이고 어려운 적도 많았는데 늘 기도로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분,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분. 지구별의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전해주고 싶은 유열 씨. 그 마음 때문에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그는 쉬지 않고 어린이 뮤지컬을 무대에 올릴 것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원래 수요일날 나오셔야 되는데 네, 하루 네. 일찍 나오셨습니다. 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가 하루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어린이날 막상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아주 즐거우면서도 뜻깊은 행사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해 보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족들이 함께 할 만한 공간은 많지 않은 현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무료로 제공하는 대규모 가족 행사. 바로 이곳은 꿈을 먹고 살지요의 현장입니다. 5월 5일 날 아이들은 어디 나가고 싶고요. 부모님들도 괜히 빚진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나가면 뭐 대한민국이 땅이 넓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주차장이 되죠. 그리고 놀이공원 가면 가지만 막상 너무 피곤해서 어떤 보람이랄까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돌아오는 발걸음들은 대부분 다 짜증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다 그러는데 대학교 축제를 맨 처음엔 아이들한테 맞췄어요. 2,000명, 5,000명, 8,000명, 지금 이제 3만 명이 넘는 행사가 됐고요. 온 가족이 와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어른들도 행복하고 자유롭게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2001년 부천 성만교회에서 시작된 꿈을 먹고 살지요 행사는 올해 14회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성만교회는 꿈을 먹고 살지요를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지역교회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뜻에 공감한 교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성만교회를 비롯해 예수마을교회, 원천교회, 광진명성교회, 온세계교회, 서울참빛교회, 창원기쁨의 교회 등에서 저마다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가지고 꿈을 먹고 살지요 행사를 계획했는데요. 2013년 전국적으로 무려 40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니 올해 행사 규모도 기대가 되죠. 지금은 뭐 창원, 부산 이렇게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냥 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성도들을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저희들이랑 같이 한번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교회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꿈을 먹고 살 지요는 무엇보다 꿈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꿈을 갖게 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을 때 적막하고 공동묘지 같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분명하게 역동성과 생동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는데요. 미술 놀이마당부터 시작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마당, 창의과학마당, 재능마당, 추억 먹거리마당, 영어마당 등 40여 개의 다양한 활동 부스가 동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운 쓰기도 있고요. 온 가족이 같이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뭐 페이스 페인팅, 달고나, 물풍선 터뜨리기, 전통적인 맷돌도 돌려보고 절구질도 해보고 떡매도 좀 쳐보고 체험하고 함께하고 또 과학 탐구마당 미술마당 이렇게 좀 저희가 다양한 무대 한 30여 개 정도 부스를 만듭니다. 꿈을 먹고 살지요는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 사역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각 시를 대표하는 어린이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소방서와 경찰서, NGO의 참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시 차원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 지역사회와 어떤 전 보이지 않는 담이 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고 저희가 마당으로 나와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교회가 한다고도 사실 하지 않아요.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타이틀이라서 교회는 될 수 있으면 감춥니다. 근데 끝나고 가면 그 교회에서 성만교회에서 다 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참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어울려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는 것 이게 꿈을 먹고 살지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사랑스러운 공동체이자 놀이터. 어쩌면 그것은 바로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 아이들과 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간. 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꿈을 키워볼까요?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라면 무슨 장래의 소망, 우리가 장래에 하고 싶은 직업, 장래에 이루고 싶은 어떤 것 이렇게 사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맡기셨는지 소명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사실 좀 교회에서 하게 하고 이렇게 어울림이라는 거,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면서도 공동체성 그 가운데서 관계이니까 그 아이가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차츰차츰 알아가면 나중에 자기의 어떤 꿈을 성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 5일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웃음 가득한 교회의 섬김 축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원봉사로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지역사를 섬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막상 이 어린이날이 되면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참 기대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을 실어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참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싶고요. 참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 기독교에 관한 궁금증을 만화로 풀어낸 신개념 만화 전도서 만화 굿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변증의 내용을 90가지 단편 만화에 담아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꺼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 이 책은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 청소년을 비롯해 비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팔다리 없이도 전 세계를 누비며 행복을 전하고 있는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의 감동 스토리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닉 부이치치만의 칭찬 메시지 8가지를 담고 있는 1권과 아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줄 모험 스토리를 담은 2권,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도 제시하고 있어 가족들이 함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3년 연속 파워블로거로 선정된 인기 웹툰 만화가 김내몽 작가의 그림들이 책으로 엮였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트 있는 그림 묵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묵상을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 재밌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작은 깨달음과 소소한 기쁨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내몽스 신앙일기입니다. 경청, 고운 말 쓰기, 분별력, 절제, 온유, 시간 약속 지키기 등 하나님을 닮은 아이들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성교육에 대해 소개하는 1318 성품스쿨이 출간됐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재욱 저자의 이 책은 멋진 청소년이 될 수 있는 10가지 좋은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으며 함께 응원해 볼까요? 특별히 어린날인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예, 박영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을 시작하자마자 오늘까지 긴 연휴를 가졌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휴일을 하루도 쉬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